자, 1차 최종 정리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OX 문제는 먼저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텐데 꼭 유념하셔야 될게 OX는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풀다 보면 뭐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지문을 다풀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문제로 돼 있으니까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다 보면 다섯 가지 중에 아는 거세 개, 모르는 거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데 하다가 찍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아닌 것을 찾아가지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데 문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그 시험장 가서 문제가 변형되면 잘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긴 해요. 법학은 기출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해석론을 내잖아요. 그럼 새로운 해석론을 냈을 때그 학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2차 과목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이 법조문 똑같은 법조문을 가지고도 A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출 문제 내지는 대법원 판례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비거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답이 다 정답 처리 이렇게 되는데 그 출제위원이 그런 문제 한번 시비가 휘말리고 나면요. 다음번에는 자격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생겨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오해 소지가 없도록 내려면은 기출문제 변형을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되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시험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뭐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들 있죠. 그걸 다 OX로 해서 풀수 있으면 되고 어떤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면 충분히 시험 합격합니다. 노동법은 점수 넘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거 꼭 OX 풀고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종 정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뭐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일, 그리고 기존까지 있었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OX 문제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프린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38페이지부터 핵심 암기 개정 법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숫자. 그리고 세세하게 암기해야 될 부분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시험장 딱 갔을 때 마지막으로 딱 보고 들어가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OX 문제 다 풀고 다시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개정법도 많았기 때문에 개정법도 이런 취지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시작해보면요. 자, 1번 문제부터 OX로 바로 시작을 해보시죠. 자,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에서 공민권 행사가 보장되는가라고 돼 있죠. 예, 공민권 행사, 선거 날에 투표하러 가는 거 얘기죠. 예, 그거 보장되죠. 기본 원칙 인정되고요. 예, 균등 처우, 차별하지 마. 당연히 기본 원칙 보장되고 있죠. 자, 강제 근로금지, 금기법 제7조에서 그리고 그 해석론이 20조, 21조, 22조에 이어서 뭐 강제 저축하지 마요. 그다음에 위약 예정하지 마요.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강제 근로금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폭행위 금지. 예, 이것도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한 번도 보호하고 있죠. 왜 그러냐? 형법에서는 그건 반의사불벌죄죠. 그래서 제가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겠습니다 하면 취하가 돼요. 근데 노동법은 취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근로자를 폭행한 건 훨씬 더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국제협약의 준수.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국제협약의 준수는 근로기준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는 위에 보셨던 것처럼 법조문으로 명시된 것들은 1에서 4까지가 동그라미고요. 5번은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국제협약이라서 모든 게다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 안 되죠. 국제협약 중에서도 국회의 비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ILO 협약 있잖아요. ILO 협약이 국제노동기구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그 협약 내용들이 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았죠. 최근에 ILO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 비준하지 않았던 것들 비준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있죠. 올해는 ILO 협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협약이 우리나라에 비준 안된 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근데 왜 그럼 작년에 ILO 협약 가지고 시끄러웠냐? 예, 비준 안된 것들 비준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비준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돼야 시행이 돼요. 그게 이제 다가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또 보기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번 갑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다.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순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당연한 내용이죠.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낮출 수 있는가? 예, 낮출 수는 있어요. 근로조건을. 하지만 핑계가 뭐냐? 이 기준을 이유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야 정확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생략됐다 하더라도 맞느냐 물어보시면은 일단 세모죠. 혹시 다른 거 있는지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최저임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은 최저다. 이보다 낮은 급여 인정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최저임금보다 많이 줄 수 있죠. 많이 줬다가 사장님이 아, 최저임금법을 내가 잘 몰랐네. 그래서 최저임금만큼 내가 낮춰줄게. 안 된다 그랬죠.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사장님이 1년 일하면 연차휴가 30개 주는 줄 알고 줬다가 어디 노동법 교육받고 와서 아, 연차휴가 15개라 하더라. 근로기준법 내가 몰랐으니까 근로기준법이 15개니까 낮추자. 이런 것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회사가 힘들다 이런 걸로 바꿔서 내요. 회사가 힘들어서 아니면 양당사자 합의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맞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7번 가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의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자, 사유들 잘 보셔야 되겠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하나가 빠져 있어. 성별. 예, 하지만 이것도 맞느냐 물어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 더 큰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법조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는 범주 가지고 돼요. 더 크냐 더 작냐 이렇게 해서 그 원래 범위가 더 넓은데 그 안에 있는 지문에 들어가는 거면 맞는 건데 약간 애매하게 걸치는 경우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낼 때는 여러분들은 일단 세모 내지는 X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시험 문제 내니까 주의를 하시라. 다음 8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을 했어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그거죠. 근로자가 처음에는 괘씸해서 경찰서에 가서 집어넣어 주세요 했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아유, 사장님도 내가 일 그렇게 못하면 괴로웠겠지 마음에 반성이 생기고 합의금 좀 제가 취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합의금 받았다. 경찰서 가서 취할 수 있겠냐. 형법일 땐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노동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란 거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공소가 제기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읽으실 때 근로기준법이라고 돼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노동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근로기준법 폭행의 금지 얘기라고 한다면 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접수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취하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9번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 법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딜 보셔야 되냐. 누구든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법률에 있으면요. 그 법이 뭐냐? 우리가 배웠던 직업안정법 있죠. 그리고 파견법 있죠. 이 파견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로자 보내주고 적법하게 돈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는 이걸 바꿔내진 않는데 누구든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요거는 바꿔내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데 뒤에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요 부분을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절대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 내면은 틀렸다고 하셔야 되겠죠. 자, 헌법 제32조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 제32조가 아리까리예요. 이걸 말장난을 치면은 진짜 어지러워요. 시작해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최저임금제 이미 우리 법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헌법에는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된다. 의무로 돼 있다. 자, 비교해서 적정임금제는 뭐라고 돼 있냐. 적정임금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시행해야 된다. 의무로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라. 다음 넘어가시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일단 여자라는 표현이 되게 좀 요즘 들어서 좀 도발적이죠. 여자라 돼 있어요. 근데 여자라 돼 있다, 여성이라 돼 있다 그거 가지고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뒤에 가시면은 근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별이 아닌 거예요.
생활에서의 차별로 문제를 많이 냈다. 그러면은 32조에서는 그런 얘기 없어요.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지. 헌법에 있는 정신을 맞춰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헌법 제32조는 근로에 관한 것만 규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근로가 근로의 특별한 보호, 근로 조건에 부당한 차별받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근로라는 부분이 적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다음 13번. 국가는 근로의 권리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서 정하라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다소 어렵지 않아요. 국가가 하는 거고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온 법이 뭐냐? 근로기준법. 네. 근로조건도 명시한 게 또 뭐냐? 기간제 차별하지 마. 이런 것들이 다 법률로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리는 어렵지 않은데 의무로 바꿔서 냈을 때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로의 의무라고 돼 있으면은 근로 의무는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일을 강제로 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또 청년 실업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어떻게 근로의 의무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헌법 제32조에서는 근로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시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더 가시 보시면 국가유공자까지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다시 가면 헌법에는 여성, 연소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외 다른 것들이 나오면 오답인 거예요. 장애인, 고령자. 예. 이분들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장애인에 관해서 따로 보호하겠다는 법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고령자 고용촉진 및 장애인 근로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는 법률이 따로 있다. 헌법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 가보시면 국가 상위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사에 인사 담당 근무하시면은 이런 거 많이 공문 받아요.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몇 명 뽑으셨냐. 혹시 TO 있으면 여기 좋은 사람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러면서 계속 압박이 들어와요. 많이 뽑으면은 표창도 줘요. 그래서 만약 같은 질이라 한다면 이런 사람들 빨리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처음에는 이제 갑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뭣도 몰랐을 때 왜 이렇게 그런 보훈처에서 갑질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헌법에 근거를 두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 어리석음을. 노무사 합격하고 나면 까먹잖아요. 그렇죠. 초기화되잖아요. 초기화됐다가 나중에 1차 다시 강의하려고 보다 보니까 아 그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다음 가시면 16번 문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로서 정하도록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가 이제 오답 포인트냐면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으로 하잖아.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법률로서 정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법에서 명시한 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이게 최저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로서 근로조건을 정하고요. 그보다 높이 가는 거, 법보다 잘해주는 거, 그건 막지 않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다음 17번 문제.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자, 아까 최저임금 뭐라 그랬죠? 최저임금은 의무라 했어요? 아니면은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 했고 의무라고 그랬죠. 노력이 들어가면 이거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최저임금법은 아까 보셨듯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노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장에 집중들 많이 하거든요. 해야 된다. 근데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할 필요는 없다. 근데 힘써보세요 이런 얘기고 시행해야 된다. 이건 의무죠.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18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까 여성 보완됐죠. 근데 어떤 것만 보완됐죠? 아니, 읽었잖아요. 네. 여기 있죠. 12번 근로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권익을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죠. 헌법 제32조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에 대해서라 써 있어야 된다. 이것도 범주 문제죠. 일반적인 권리 보장은 더 넓은 개념이죠. 근로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하도록 32조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 외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 부분에 적힐지 모르잖아요. 근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거는 오답이 되는 거죠. 32조에 없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다음 19번 국가는 근로 의무와 내용의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수정한다. 자, 아까는 권리를 봤죠. 근로의 권리. 이번엔 뭐로 나왔다?
의무로 나왔어요. 의무. 제가 근데 설명할 때 근로 의무도 헌법에 있다 했죠. 맞습니다. 이거 근로의 권리, 근로 의무 다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20번 문제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어렵지 않죠. 모든 국민은 근로 의무, 근로의 권리 다 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 근로자라 해도 국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완전 헌법 내용하고 똑같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럴 때는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이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해석상 나오는 게 근로의 권리라는 거 있잖아요.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라는 건 그럼 외국인들도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외국인. 외국인은 국민이에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져야 국민이라 보니까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은 근로의 권리가 없네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이거는 해석론으로 갑니다. 해석론으로 가서 판례에서 외국인도 국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바꿔낸다는 겁니다. 다음 가시면 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보호 필요성은 있죠. 하지만 헌법에 있다 없다? 없다. 헌법에는 세 가지 개념밖에 없댔죠. 여성, 연소자, 상위공경 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국가유공자 등 이렇게요. 그래서 신체장애자 기회 부여받는다. 좋은 내용이지만 헌법에는 없습니다. 해서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조 내용이 참 어렵죠. 말만 바꿔내고 범주만 바꿔내도 혼란스럽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는다 하시면 아예 그냥 법정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단어들을 꼼꼼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노동법의 법원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노동법의 법원 22번 문제.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자치규범 얘기죠. 법률로서 명시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취업규칙은 누가 만드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근로자의 뭐 동의 이런 것들 거치긴 하죠. 이런 건 자치법규도 우리 노동법에서는 법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틀렸다. 그럼 법원의 개념 뭐냐. 법관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판을 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집어넣었죠. 한자 법원이라고 할 때 이 삼수변의 근원원자를 쓰는 거 이렇게 해도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앞에 뭐 이렇게 이게 좀 찍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재판의 근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24번 문제 보세요. 24번 문제에서는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죠. 이런 거 이거 두 번째 글씨예요. 이거요. 여기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정, 예,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할 때 그때 법원입니다. 예, 설마 이런 걸 모를까 하실 수 있지만은 근데 너무 급하게 풀다 보면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법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 재판 내리는 법관들이 근무하는 장소, 이거는 재판의 근거 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3번도 똑같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재판 근거 규범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는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하면 뭐 형사소송도 당하고 처벌도 받고요. 민사소송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다음 24번 고용노동부 예규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할 때는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진 않아요. 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 행정이사기라든지 법원의 판례 이런 것들은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25번 갑니다. ILO 협약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가 없죠. 근데 ILO 협약 중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댔죠. 이 동등보수 관한 협약은 비준됐어요. 우리나라의 법으로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X 가셔야 되겠고요. 그럼 뭐만 비준 안 됐냐? 숫자로 아마 나올 겁니다. 숫자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 영어를 해석할 때 누구는 이걸 동등보수로 할 거고 누구는 동일임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만 내지 않고 앞에 숫자도 낼 거예요. 숫자 낼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105. 105만 비준 안 됐어요. 105만. 105가 뭐냐면은 그 강제노동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강제노동에 관한 것을 당연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법제에 안 맞는 게 여러분들 좀 배우셨을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쟁행했을 때 민사 형사 책임 묻잖아요. 그 강제 근로 금지하는 협약을 비준하면 이걸 하면 안 돼요. 네.
쟁행위가 만약 정당성 상실됐다 하더라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물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법 체제가 이제 엉클어지겠죠. 쟁행했어? 그러면 너 징계 먹어야지. 쟁행했어? 너 소송해야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쟁행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게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없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석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갈게 해서 105호만 아직까지 비준이 안 됐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10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26번. 노동관행이 기업사에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원래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걸 얘기하죠.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어야, 그래야 법처럼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6번이 X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요거는 아마 판례를 많이 읽어봐서 요거는 오케이. 근데 뒤에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본다는 얘기가 근로계약서가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로 취급하는지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법처럼 기능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실 때 그냥 근로계약 내용이라 돼 있지만 법처럼 기능한다,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미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27번 근로관계 당사자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22번에서 말씀드렸었죠. 노동법 법원 맞다. 네, 다음에 국제노동기구의 ILO가 빠졌네요.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노동법 법원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강제근로에 관한 것은 이제 비준됐다. 105만 비준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비준됐습니다. 다음에 29번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한다. 네, 판례는 법원 아니다 그랬죠. 법원 아닙니다. 아, 판례는요 똑같은 사건이면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근데 사건이 조금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판례를 무조건 인용하지 않아요. 참고만 뿐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판사들이 해석상 기준을 삼을 뿐이고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노동관계 법령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노동법 법원이다라고 돼 있죠. 자, 법제처 유권 해석이 나오니까 또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은 있었지만 법제처는 왜 갑자기 등장하냐. 네, 법제처도요 이 법은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기관 내부의 그냥 지침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서 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31번 사용자 개별 근로자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민법의 채권편 배우셨죠. 채권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판의 근거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해당하지 않다 했으니까 X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다소 쉬운 게 요거였고요. 그럼 사인이야 근로자 요거는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외웠다 싶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죠. 예,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회사의 부담이 큰 건가를 봐야 돼요. 사인이야 사업장은 가보시면은 사장님하고 직원 한두 명 이렇게밖에 없는 되게 열악한 회사예요. 그래서 직원이 휴가만 써도 회사는 근로할 사람의 50%가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보면 사장님이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이 한 명 있으면 그 직원 휴가 쓰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 정도 회사니까 휴가 같은 거 줬다가 되게 부담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 부담 주는 것들은 적용 안 되고요, 인간다운 삶이나 아니면 근로자라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은 적용된다, 이렇게 원칙을 잡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고 돼 있죠.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닿지 않을 텐데 이거는요 18조가 뭘 얘기하냐면 근로조건을 시간급으로 해서 비율대로 줘라 이거예요. 회사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조건 깎아라는 얘기예요. 정규 8시간 근로자가 100만 원 받으면 4시간 일하는 사람은 50만 원 줘도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아, 적게 부려먹으니까 적은 임금 주세요라는 얘기니까 그 근거를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적게 줘야 될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용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 제한. 네,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리해고 할 때 이런 요건 갖추세요라고 돼 있죠. 그럼 정리해고 하기 힘들죠. 회사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라고 돼 있죠. 일단 사인이야 사업장은요 해고가 자유로워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 서면 통지도 자유롭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고 서면 통지는. 자, 근데 해고 예고는 해줘야 돼요. 특이하게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이유로도 해고해도 돼요. 근데 뭘 해야 되냐? 해고 서면 통지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해고 예고는 왜 그러냐? 해고 예고도 한 달 전에 알려주거나 안 그러면 한 달치 임금을 줘야 되거든요. 31분 통상임금.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느낄 수 있죠. 그게 민법편에 있죠. 민법의 고용편에 보면 근로관계 종료할 때요, 그때 30일 전에 통지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또 몇 인 이상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민법은 모든 시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달 전 알려주는 거는 인간적인 예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다른 직장 구하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금 말씀드릴 때 해고 자유롭다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합니다. 다음에 휴업수당. 아이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데 돈을 줘야 되네요? 아우,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 근로조건의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인데요. 이 근로계약서 쓰라는 그 조문이죠. 근로조건 알려주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써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근로자라면 당연히 나의 근로조건 알고 싶죠. 계약서 쓴다고 해서 회사가 망할 거 아니잖아요. 뭐, 종이비도 못 낼 회사다. 그러면 회사 하면 안 되죠. 그 계약서 주는 거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용되고요. 자, 해고예고 나왔습니다. 해고예고 방금 말씀드렸죠. 한 달치 직장 구할 수 있는 시간 줘라. 이건 인간다운 삶이라 했죠. 그래서 이건 적용됩니다. 다음 39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연이자는 왠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거는 이자에 관한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좀 와닿지 않다. 회사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려먹었으면.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달에 월급 안 주면 근로자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임금 주는 거는 민법상의 당연한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임금 안 주면 지연이자 붙는 것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명부 작성. 자, 우리 회사에 직원 어떤 사람 썼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근로자라면은 나중에 이게 어떤 기능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퇴사하셨죠. 다른 직장 가려고 하는데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해요. 경력직 이직할 때 경력증명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로자 명부 없으면은 그 회사 갔을 때 네가 언제 들어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 했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명부가 있어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력증명서 떼주세요 했을 때 이 사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사했고 무슨 일 했고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자로 썼으면 당연히 서류를 구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이거는 적용됩니다. 다음 근로시간 갑니다. 예, 4인 이하 사업장은요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짜내도 돼요. 엄청 짜내가지고 밤새 일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인간다운 삶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또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로시간하고 연동되는 게 뭐냐면 연장근로수당이에요.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넘으면 우리는 1.5배 줘야 되잖아요. 연장근로 그 1.5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도 적용 안 됩니다. 근로시간 X 연장근로 X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국민권 행사 이거 투표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라면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죠. 적용됩니다. 전차금 상계 금지는 뭐냐, 월급에서 사장님이 빌려준 돈 있으니까 까고 줄게 이겁니다. 이것도 월급이 제대로 저한테 입금 안 되면 제 생활이 위태로워지죠. 인간답게 살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일하다가 쉬긴 쉬어야죠. 근로시간은 무한대다 하더라도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적용됩니다. 자, 연차 유급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직원이 한 명이에요. 연차 썼다? 전화도 안, 누구도 전화 안 받고 일도 안 돌아가. 회사 망한다.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해고해고수당 잘 나와요. 해고해고수당. 왜?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해고수당도 아, 적용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근로시간도 왠지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1일 8시간, 1주 4시간. 당연히 해줘야지. 인간다운 삶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적용 안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출산 전의 휴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물어본 겁니다. 출산 전의 휴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생리휴가를 생각하면서 출산 전의 휴가라고 얘기했어요. 생리휴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이제 근로계약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근로계약 46번 넘어가시고 15세 미만인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고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15세 미만인자라 하더라도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근로자로 쓸 수 있죠.
요거는 O. 다음 가시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18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일할 때는 계약서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다 써줘야 돼요. 요거는 제가 암기사항 할 때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성년의 근로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48번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17조 다시 한번 가보면 명시된 근로조건의 사실과 다를 때 그때 17조가 적용될 수 있고 19조로 넘어가죠. 그러면 19조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도 가능하고 하나도 귀향여비까지 돼 있죠. 귀향여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범주가 법에서는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물어본 게 두 가지니까 그 범주 안에 들어가죠. 무슨 얘기냐? 손해배상, 근로계약 해제, 그 다음에 귀향여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더 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기는 작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개밖에. 하지만 이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 49번. 49번은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법률 조문하고 똑같죠. 친권자 후견인 장관 이렇게 세 주체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미성년자 불리하다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또는인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또는이 되어 있어요. 법조문이.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주체다. 다음 넘어가시면 50번이죠.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동의를 얻어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대리가 불가능하죠. 대리가. 근데 요거는 그럼 동의는 안 받아도 되나요? 요거가 이제 민법하고 겹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나요? 한다 하더라도 아주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동의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의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노동법에서 문제 삼는 거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친권자 후견인이 대리해서 친권자 후견인이 지금 근로계약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리 딱 보이면 미성년자 대리 무조건 X입니다. 미성년자는 대리해서 근로계약 체결하지도 못하고 미성년자는 임금 받는 것도 부모님이 대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유는 노동력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음 날부터 어디 출근하라 그래요. 나는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출근해요. 근데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 봤더니만 부모님이 계좌에 집어넣고 있어. 그래서 다 너 장가 갈 때 주려고 그랬다. 근데 장가를 안 보내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아동노동 착취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리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 51번 채용 내정자 나왔어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에서는 근기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봐서 23조가 적용되지만 좀 더 폭넓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건데 아예 적용되지 않다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번은 판례 내용이고 판례 내용에 따르면 23조는 적용되지만 좀 더 폭넓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채용대정 취소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채용대정자는 취업해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채용대정 취소가 무효다라는 얘기는 취소가 무효니까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회사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취업해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채용 내정이 무효면 이랬겠죠. 이랬을 거고 정식 근로자 된 이후부터는 임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좀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자, 채용 내정자가 뭐냐. 채용 내정자는 맨 처음에 공고문을 올리죠. 그래서 대졸 예정자. 원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합격 통보를 받으면 이때 채용 내정자가 됩니다. 근데 채용 내정자 되면서 뭘 해야 되냐, 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위를 받든지 이런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식 출근일이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이에 채용 내정이 취소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채용 내정이 취소되면 정식 출근일 전에 취소됐을 때는 이 사람이 월급 받을 게 없어요. 출근일 되어야 월급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뭘 물어봤냐, 취소가 무효다라고 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취소가 무효이면 정식 직원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는 근로하였더라면이라 돼 있잖아요. 정식 직원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임금이 나왔겠죠. 그 임금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인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 53번. 시험기간의 적용이 선택이다. 근로자에게 시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는 시험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판례 내용이죠. 이 판례가 이런 거였죠. 취업규칙에서 시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시험이 적용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시험을 보통 적용하는 건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선택으로 되어 있으면 근로자한테 적용된다라고 명확하게 써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은 적용 안 되는 거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필요한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럼 정식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53번도 맞은 표현이었습니다. 자, 54번 넘어가시면 시험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험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판례 내용이죠. 시험기간 만료됐을 때 시험기간 만료로 너 나가 해고.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23조 그리고 27조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해고 서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시용을 거부하는 본청을 거부하는 정확한 구체적인 실질적 거부 사유를 명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너 그냥 시용기간 끝났으니까 나가. 이거는 구체 실질 거부 사유로 적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서 2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 54번도 판례대로 맞는 표현. 55번 가시면 시험기간 만료가 됐어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어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유통일상 상당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시험 근로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라고 돼 있죠.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 근로자예요? 아니면 정식 직원이에요? 시험기간 만료 후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아직까지 시험근로자에서 정식기간 못 넘어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너 정식직원으로는 못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시용에 따라 가지고 23조가 적용되지만 좀 더 폭넓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사유통념상 상당성, 객관적 합리성, 사유통념 상당성을 갖춰야만 우리는 시용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이 도과했다. 정식 직원이다. 정식 직원일 때는 뭘 갖춰야 되는가?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험 근로자일 때는 뭘 갖춰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험 근로자일 때는 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 폭넓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게 객관 합리 사회 통념 상당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정식 직원일 때는요? 정식 직원일 때는 더 이상 근로관계 지속하지 못할 해고 사유가 있어야 돼요. 훨씬 더 엄격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전차금은 잘 기억하시는데 뒤에 전대채권 있죠. 요거가 있었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개 다 있습니다. 전차금, 전대채권 상계하지 못한다. 둘 다 있습니다. 다음 57번 갑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라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너무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취업규칙에 미달할 때만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 그럼 무효가 됐으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취업규칙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요거 미달 말고 다른 표현 쓴 거예요. 위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위반과 미달은 큰 차이가 있죠. 미달은 낮은 것만 표적적으로 없애는 건데 위반이라 돼 있으면 노조법 33조 떠올려야 되겠죠. 그건 어긋난다, 다른 것들을 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니까 위반인지 미달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럼 두 번째 근로계약에 관해서 부분 무효인지 전부 무효인지 이것도 바꿔내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된다 이렇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음 58번 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 해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즉시 해제할 수 없댔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58번은 X. 19조 얘기를 한 거죠. 19조에서 세 가지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59번 갑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예, 손해배상액만 나와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원래 법조문은 손배액
그리고 위약금 안 돼 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주 문제죠.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이라고 하는 넓은 개념이 있는데 물어본 건 그 안에 있는 손해배상액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대로 나온 거다. 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60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예요. 강제저축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는데 근로계약에 덧붙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러 왔더니만 계약서를 주면서 월급을 여기다가 입금한다라는 통장 가입 계약서를 두 개를 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싶으면은 예금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한 게 덧붙여서 강제저축 규정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건 예외가 있었죠. 근로자가 희망하면은 가입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금 파트 이제 넘어가 보죠. 임금 61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임금 지급 4대 원칙 중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 보이셔야 되겠죠? 통화, 직접, 전액. 이렇게 세 가지 나왔죠. 하나가 빠진 게 정기불이죠. 정해진 날, 1월 중에 정해진 날에 줘야 된다라는 정기불이 빠졌죠. 하지만 그래도 문제되지 않죠. 이것도 범주죠. 법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속에 들어가는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것도 오. 자, 다음 문제 62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라. 네, 이게 정기불 원칙이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어떤 게 있느냐? 기본급 말고요. 뭐 성과급 같은 것들, 상여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월을 뛰어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 어쨌든 매월 나오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당들은 3, 6, 9, 12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죠. 자, 다음 63번 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끌어보면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근로자가 뭔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러면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근로자한테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용자가 받을 게 있다더라도 근로자 임금하고 마음대로 상계해도 될까? 이렇게 묻는 거죠. 상계할 수 없다가 맞죠. 상계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상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됩니다. 사용자 일방적 상계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안 나와 있으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 너 나한테 갚을 거 있잖아. 내가 임금에서 그냥 빼고 줄게. 이렇게 임의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X고 그런 건 안 되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근로자의 동의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임금을 많이 줬을 때 조정조 상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64번 근로자의 임금 포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 문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엄격 해석해야 한다. 임금 포기한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 반영하는 한목적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임금 포기에 대해서는요 엄격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포기하겠다는 말이 없는데 그냥 대충 보니까 임금 안 받아도 좋아요 이런 얘기 있다 해서 포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문장이에요. 임금 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임금을 안 받을게요 이렇게 써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약 썼을 때 애매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경위나 목적 한목적적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판례 내용이에요. 판례 내용이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쓴다면은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겠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오해 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이 계약서 왜 쓰게 됐는지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얘기가 한목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본 결과 임금 포기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5번 근로자로부터 임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직접불 원칙에 대한 얘기죠. 양수받은 자라 한다면 근로자가 제가 받을 임금을 당신한테 넘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임금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장님한테 직접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임금은 직접 근로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이 양도됐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아무한테 주면 안 되죠. 근로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다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65번까지 봤고요. 66번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사 임금이다라고 돼 있죠. 자, 통사 임금의 일반 원칙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통사 임금의 요건이 뭐냐?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되죠. 소정 근로를 뛰어넘는 것은 통사 임금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 초과라고 있는 부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사 임금 속한다가 X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연장 근로 수당 같은 거 있죠. 연장 근로 수당이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을 때 나오는 돈이죠. 네, 그 돈은 초과 근로 수당은 통사 임금에 안 들어갑니다.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성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통사 임금 요건 중에 소정 근로, 그 다음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얘기했죠. 고정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소정 근로 가치에 대한 대가. 하루만 근무하고 퇴근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도 무조건 나올 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소정 근로 시간 초과해서 받는 돈은 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67번 평균임금 얘기 나왔네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과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돼 있죠. 자, 시행령 제2조 묻고 있는 거죠. 근기법 제시행령 2조로 보면 이러이러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원래 3개월 기간 중에 3개월 동안 받았던 총임금 있죠. 요거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근로자한테 불리한 사유들이 있을 때는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준다라고 하는 게 시행령 제2조죠. 근데 그 시행령 제2조는 외우면 참 좋지만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근로자한테 불리한 경우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업무 외 질병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든 거죠. 업무상이면은 빼주는 게 맞지. 일하다 다쳤으니까. 근데 업무 외라면 개인적인 거잖아. 개인적인 걸 왜 회사가 배려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행령 제2조 8호를 보면 업무 외 부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용자 승인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휴업을 했으면은 그때는 빼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업무 외,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 외 질병.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 승인이라는 겁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다. 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린 거예요. 사용자 승인 없었으면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68번. 법령 또는 단체별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임금 지급 4대 원칙의 예외를 묻고 있는 거죠. 임금 지급 4대 원칙의 예외는 전통이죠. 전통. 전통. 우리 전통 문화는 지켜야 되죠. 전액불, 통화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죠. 그럼 지금 얘기한 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일부 공제라고 돼 있고 통화 나왔죠. 공제가 전액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통화 얘기 나왔죠. 두 개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가 되죠. 68번에 전통에 대해서 잘 나왔다. 이것도 똑같은 범주입니다. 전액불만 나와도 맞는 얘기고 통화불만 나와도 맞는 얘기죠. 근데 직접불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아니다. 법조문은 없다는 겁니다. 직접불은 뭔지 아시죠? 직접불은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데 아까 근로자가 채권 양도해서 했대해서 다른 사람 줘도 되느냐? 안 된다 했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69번 상여금 계속적 정기적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이다라고 돼 있죠. 자, 상여금이라는 것에 헷갈릴 게 아니죠. 지급되는 조건을 봐야 되죠. 계속적 정기적일 것,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을 것. 그러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건 임금성에 대한 얘기죠. 임금성은 사용자가 지급할 것, 그 다음에 근로에 대한 대가일 것, 그리고 현물이 아니라 금품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근로에 대한 대가가 계속적 정기적 지급 의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확정되어 있다 이 얘기가 지급 의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맞는 표현이 됩니다. 상여금이 주로 보면 이제 성과급하고 약간 유사하거든요. 성과급이 왜 임금성이 부정되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나오고 무슨 금액으로 나오고 지급은 되는지가 다 물음표이기 때문에 애매한데 이렇게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매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임금성을 받습니다. 70번 가시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길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야, 이게 바로 비상시 지급이죠. 자, 비상시 지급으로 이 문장은 일단 맞는데요. 이 유형의 문제들은 뭘로 바꿔내느냐? 요거 혼인한 경우 요런 사유들 있죠. 사유로 바꿔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느냐? 비상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학업 나오면 맞아요? 틀려? 학업은 아니죠. 예. 학업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그 다음 일주일 이상 귀향할 때 이런 것들은 맞아요. 근데 학업은 자녀가 대학교를 가요. 등록금이 필요해. 근데 또 비싼 대학교로 갔어요.
그럼 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애가 등록을 못하면은 그럼 또 재수생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비상시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법률에는 없다는 겁니다. 네, 법률에는 없다. 학업은 X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건 임금을 청구하면 지급길 전이라도 임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해라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길 전에 임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주도록 돼 있어요. 임금 지불에 대해서 가불이란 거예요, 가불.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비상시 지급에 대해서 요건이 되면 안 받았던, 아직 일하지 않았던 거 이것까지 달라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일했던 것에 대해서만 미리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또 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한 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용자도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사용자도 월급 날 됐을 때 금융이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빚내서 막 장사하다가 근데 갑자기 임금을 줘야 되면 그건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했던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71번 실비변상 금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초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다른 조건 없기 때문에 이름 가지고 그냥 때려 맞춰야 돼요. 실비변상은 주로 보면 썼던 비용을 보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 총액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표현. 72번 산출된 평균 임금액이 근로자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평균 임금의 산정 문제죠. 그랬을 때 우리 금기법 제2조 2항을 보면 통상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 임금으로 무조건 쳐줄게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근로자는 통상 임금이 확보돼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맞는지 보십시오. 평균 임금액이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이다. 아, 통상 임금은 무조건 쳐준다는 뜻이구나. 맞는 표현이죠. 자, 이와 또 비교되는 게 휴업수당이잖아요. 휴업수당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100분의 70을 줬는데 휴업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많아요. 그럼 뭘로 처리하죠? 통상임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액이 최저한도죠. 안정망이죠. 근데 휴업수당 얘기할 때는 반대로 휴업수당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최고한도가 통상임금입니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73번 사용자 근로자는 통상임금 의미나 범위 간에서 단체백 등에 따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문제가 좀 애매해요. 이 문제가 통상임금을 아닌데 통상임금이 아닌데 통상임금에 집어넣는 거는 문제가 될 거 안 될까요? 통상임금이 아닌데 통상임금에 집어넣어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땡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100만 원짜리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식대를 받는데 이 식대가 통상임금이 아니다 해볼게요. 법상으로. 근데 이게 50만 원을 줘요. 통상임금이 얼마입니까? 법상으로 따지면 100입니다 라고 했는데 노사합의에서 이거를 통상임금 집어넣어주면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은 노사합의로 150이 되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반대의 경우도 품고 있죠. 통상임금 의미나 범위에 관해서 따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넣는 거 말고 빼는 거예요. 기본급 중에 20만 원을 빼자. 통상임금은 80으로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두 개를 다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는 겁니다. 합의할 수 없고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합의는 무조건 금기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 기억나시죠? 통상임금 배제 합의는 금기법 미달로서 무효가 되고 그 미달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3년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의칙 논의 나오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74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라고 돼 있죠. 자, 74번도 법조문대로 잘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한다. 지금 들으셨죠?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평균 임금은 하루 단위로 나와야 돼요. 하루 단위. 3개월 동안의 기간과 3개월 동안 받았던 총액을 날짜 수로 나눈 거라고요. 날짜 수로 나누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값은 그래서 하루당 얼마. 이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변형해서 말씀드렸던 건 3개월 기간 중에 받았던 총임금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3개월 날짜 수가 나와 있을 거고 총임금 덩어리가 나와 있겠죠. 3개월이 만약 90일이면 90일 동안 받았던 돈이 2,700이다. 그냥 이렇게 되고 끝인 거잖아요. 이건 통상 아니 평균 임금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나누기 들어가야 된다고요. 나누기 들어가서 하루당 얼마 이렇게 나와줘야 평균 임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뒷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바꿔냅니다. 3개월 말고 그냥 근로자가 1년 내내 받았던 총임금 이런 식으로 바꿔내면 그것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3개월 기간 동안 받았던 총임금 그걸 나눈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5번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 임금이 통상임금에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정기성에 대한 얘기죠. 정기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얘기했으나 이제는 세 달에 한 번 또는 여섯 달에 한 번 최대 1년에 한 번 이렇다 하더라도 정기성 인정하고 있죠. 통상임금 제외된다 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었죠. 75번도 맞는 표현. 자, 다음 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갑니다. 이건 숫자도 외워야 되죠. 명단 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통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두 개가 다르죠. 이것도 뒤에 가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거 명단 공개는 313이죠. 3213. 3년 동안에 두 번 이상 그리고 1년 동안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체불됐을 때 우리가 명단을 공개하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해라라고 돼 있죠. 제가 313이 됐잖아요.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2천만 원이면 어디로 가느냐? 네, 금융정보 거기다가 통보를 해줘요. 이 사람하고 앞으로 금융거래하지 마세요. 이 사람 대출해주지 마세요. 요것만 가는 겁니다. 3천만 원 돼야 이제 이 포털 사이트 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가면 붙어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해서 개망신을 주는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아래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위원회도 잘 물어보죠. 어디 살아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죠. 예, 고용노동부 안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디 있죠? 물어보면 안 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 대통령이 아니죠. 국무총리 아니죠. 최저임금위원회도 예, 고용노동부 아래 있어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어디 있을까요? 근로시간 심의 뭔지 아시죠? 근로시간 면제자. 근로시간 면제자를 몇 시간 줘야 되냐 이걸 논의하는 기구. 그건 어디 있느냐? 예전엔 노동부였는데 이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올해 유력 문제라고 봐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개정법에 있습니다. 개정법 편에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뭐가 고용노동부 안에 있었다 이런 것도 기억해보시면 되겠고, 특이한 게 우리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외국인은 국무총리 아래에 있어요. 외국인은 몇 명 우리나라에 데려올 것이냐 이런 거는 노동부 혼자 안 된다 했어요. 왜 노동부 혼자 안 되냐? 비자 이거는 법무부 소관이죠. 그 다음에 지자체마다도 그 단기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C4 비자라는데 그런 걸 하려면 또 행안부 소관이에요. 그리고 노동부도 또 소관을 가지고 있죠. 각 부처가 다 관여하고 있으면 어디 가야 되냐?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하죠. 그래서 외국인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아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이거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노동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해서 법이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78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불사업 명단을 공개할 때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 나이, 명단 공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해서 개망신을 줘서 빨리 돈 갚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법인을 설립했으면 법인 이름만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망신스러울까요? 안 망신스러울까요? 법인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법인 이름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대표자 이름을 공개해야 망신스러워서 돈 갚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9번 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할 때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1개월인가? 1개월이 아니죠. 1개월 가지고는 너무 짧아요. 얼마나 줘야 되냐? 3개월 주라 돼 있어. 3개월. 소명한 데에서 돈이 없어서 끝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돈을 주려고 했는데 마련해보려 했는데 근데 빚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정리하려면 통장계좌 뽑아야 되고 대출내역 뽑아봐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3개월 기억하십시오. 3개월. 1개월은 어떤 걸 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냐면요, 부당해고됐을 때 있잖아요. 부당해고됐을 때 판정서 나오면 30일 이내 이행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기억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서는 한 달이다 이렇게, 3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80번 임금 등 채무자로 받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채무사업주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3212 있잖아요. 2천만 원, 2천만 원일 때 여기로 가는 거죠. 신용정보 집중기관. 여기는 뭐냐? 예, 금융정보가 다 조회되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만 여기 딱 접속해서 조회했더니만 이 사람은 임금 체불 중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대출해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것은 개인정보가 또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거래능력 판단 관련된 업무 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개인정보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셨고 그래서 맞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77번만 오고 나머지는 다 X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휴업수당 가볼게요. 휴업수당 사용자 A의 휴업의 규칙사유에 있어서 평균임금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문제가 안 나와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법미달인가 이걸 물어봤었어요. 그랬을 때 100분의 70에 해당한 걸 줄어 돼 있고 100분의 80 줬으면 많이 준 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미달 아니다는 의미로서 O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X에 따라서 틀린 건 아닙니다. 100분의 70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괜찮아요. 원래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법조문에 맞는 것이냐 물어봤다면 법조문에는 100분의 70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하지만 법의 미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법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법미달이 아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 B의 휴업에 규칙사유가 없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자, 휴업수당의 지금 요건 얘기죠. 휴업 플러스 규칙사유라고 하는 것이 두 개 다 충족이 돼야 되죠. 근데 규칙사유가 없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X. 아니었다. 맞는 표현입니다. 오. 자, 다음 넘어가시면 C의 휴업에 규칙사유가 있는데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을 초과했다. 통상임금 휴업수당으로 지급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휴업수당일 때는 통상임금이 뭘로 기능한다? 최고 한도로 기능한다라고 했죠. 그 내용인지 보시면 돼요. 100분의 70에 해당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했다. 이 얘기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너무 많더라. 이 얘기죠.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 주면 된다 했죠. 네,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83번 O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휴업수당일 때는 최고. 근데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최저 기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원칙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0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과 표현이 다르게 노는 거 보니까 쉬었다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